주일 한국문화원에서는 일본 미공개 작품을 비롯한 최신 한국 영화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 정서 등을 소개하는 영화제 코리안 시네마 위크를 도쿄국제영화제 제휴 기획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리안 시네마 위크에서는 제꽃, 럭키, 터널, 걷기왕, 굿바이 싱글 총 5편을 상영하였습니다. 10월 26일에는 개막작으로 제꽃을 상영한 후 특별 초대 게스트로 박수경 감독과 김태희 주연 배우가 무대 인사를 하였습니다. 박수경 감독은 2014년 들꽃으로 감독 데뷔를 한 후 꽃 시리즈 3부작을 제작하여 예술성이 높은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석영 감독은 매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하는 열정적인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분에게 일본 관객과 만난 소감을 물어보았습니다. 뭐 깊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집중해 주시기도 해서 저로서는 되게 치유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연배들이, 나이들이 차이들이 많이들 나시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젊은 분들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한국 독립예술영화를 한국에서 개봉할 때는 잘 만나기 힘든 왜냐하면 한국 독립예술영화는 보통 청춘과 젊음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세대의 어르신 세대의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이제 제꽃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한국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었지만 여기서 또 어르신분들이 또 좋게 많은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아 이게 참 영화란 참 신기하다 마음을 되게 정직하게 만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때 가장 크게 아니 10대 때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연기까지도 어떤 만화책들을 보면서 상상력을 키울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만화들이나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공감했던 것처럼 우리 작품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근데 저는 있다고 믿었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작품이 잘 만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경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뭐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서로 미워하고 이런 것들만 부각돼서 그렇지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숙이 이어져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되게 많이 해요. 그렇게. 코리안 시네마 위크는 200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재미와 작품성을 갖춘 한국 영화를 일본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